그래, 쩡! 제이슨입니다. 입니다! 한미어 플랜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출근 둘째 날 매우 긴장했던 상태에 기자회견장으로 저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파미어 플랜테이션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네. 그게 이제 선주민의 삶들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파뮤가 낯설었지만은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파뮤가 아마 라면 뒷봉지에서 봤던 게 전부일 것 같은데, 파뮤가 무엇이고 어디에 어떤 제품에 쓰이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무에서 자라는 팜 열매가 있어요. 팜 따뜻한 나라, 네. 주로 따뜻한 나라에서 많이 자라는데, 그런 이제 팜 열매를 에서 짜는 기름을 이제 팜유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여요. 우리가 기름을 몇십 년 사이에 엄청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수입한 통계를 저희가 찾아봤더니 2016년도에 47만 5천 톤을 수입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감이 안 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67%인 13만 7천 톤. 잠깐만, 숫자가 이상하다. 잠깐만, 67% 빼고. 잠깐만. 13만 톤 넘게 라면을 튀기는 데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생활용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뭐 샴푸, 린스, 화장품, 이게 뭐 이렇게 좀 끈적하게 만드는데 다 그런 거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값싼 식물성 유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사실은 팜유 그 생산량이 증가한 건 뭐가 있냐면은, 우리 지금 막 기후변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석탄 연료를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대안적인 바이오 에너지 그런 하나, 바이오 연료의 하나로 팜유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화석 연료 안 쓰려고 바이오 에너지를 쓴다고 하는데, 바이오 연료를 쓴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막다 숲이 파괴될 때 보니까 그 땅이 이탄지라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탄소를 많이 품고 있는 땅이래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막 개발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숲이 뭐 오랑우탄도 살고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보존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숲이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사람들이 숲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마을에 이제 유지 리더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숲은 우리의 부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면은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약초도 거기서 캐오고. 그러니까 모든 삶을 다 거기 의존해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업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 사업장 생기면은 다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 이제 센트럴 칼리만탄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그 동네 사람들을 취직을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농장에. 그래서 다른 섬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을 거기서 이제 노동을 시키는데, 결국은 이주 노동자거든요, 그 지역에는. 그래서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에 더 취약한 부분도 있고. 아동노동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부모들이 그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어쨌든 그 하루에 채워야 되는 양의 그 수확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끝내야지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아동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동노동 문제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어필이 참여한 보고서가 있지 않나요? 어필에서 너무 너무 멋진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제 환경운동연합에 이제 김혜림 부장님이랑 같이 출장을 갔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갔다 온걸 바탕으로 해서 팜유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 뭐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다 들어있고요. 짧은 영상에 담을 수 없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합법적 식민지라는 그 제가 말한 말이지만은 그 표현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느낌이고요. 네.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항의나 이제 그런 반발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조금 유럽 사람들은 어차피 안볼 거니까 하는 얘기지만, 저는 유럽 사람들이 조금 되게 얄밉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막 바이오디젤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플랜테이션 막 이만큼 시작해놓고, 아 잠깐 이거 문제 있으니까 이제 우리 더 이상 수입 안할 거야, 문제를 애초에 발생을 시키지 말던가. 근데 지금 EU가 어쨌든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연료에서 팜유를 이제, 우린 팜유는 더 이상 안 쓴다라고 해가지고 선언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팜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유통 기업들한테, 당신네 제품들이 굉장히 문제 있는 기업에서
팜유를 이제 공급받고 있다면은 그거를 체크하고 이런 이런 기업들 거는 받지 말아주세요 라는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의 이제 드러그스토어 중에 부츠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포스코 대우가 이름을 바꿨어요. 즉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파푸아섬에서 굉장히 큰 팜 오일 플랜테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숲을 엄청 많이 파괴를 해가지고 해외 연기금, 노르웨이 연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연기금에서 산림 파괴 때문에 투자를 철회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드러그스토어 부츠에서도 우리도 그럼 여기에서 만든 그 팜유는 사용하지 않겠다, 여기랑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업을 모두 철수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있기가 좀 되게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할 때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요새 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냥 땡!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윳만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 반영이 된다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사실은 저희가 뭐 아까도 말했듯이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기사도 써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제일 크다고 느끼는 거는 정말 이제 소비자들이 담합해서 완전 그 기업을 이제 막 보이콧 한다든지 근데 이것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고 그나마 이제 시민사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정말 그 투자자들이 압박이 제일 크더라고요 기업한테는. 그러면 이런 팜유에 대체제로 쓸 만한 연료는 있나요? 팜유 대신에 쓸 수 있는. 팜유 대신에 쓸 수 있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가가 이제 3월에 왔을 때도 그런 질문 이제 사람들이 했었어요. 근데 그 활동가는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당장 모든 팜유를 다 이제 그만 만들자는 건 아니고 지금 충분하다 이미. 생산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숲을 파괴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요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팜유 플랜테이션은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팜유 플랜테이션 새로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그만하고 이미 있는 거를 조금 더 잘 해보자라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다. 기름을 너무 많이 쓴다 우리가 인류가 이거 오래 못 간다 지금 그래서 좀 기름도 덜 먹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먹고 쓰고 하는 거에 있어서 기름에 유지한 이 삶의 양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이제 딴 얘기인데 이제 기름 베이스된 이 우리의 삶을 조금 바꿔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거 되게 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고 이미 기존에 짜여져 있는 시스템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쉽지는 않지만 네 일단 그렇습니다. 거기에 꾸준히 반대하는 그런 현지 단체들이 있고 시민들의 이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지의 싸움에 저희가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서포트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진짜 단체들 활동가들 너무 훌륭하고 진짜 좀 되게 많이 좀 서포트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네, 처음 했던 인사랑 똑같이 하나요? 좋아요. 지금까지 네. 어필의 정 제이슨 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